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신시관통이요. 우파리존자. 신시관통은 몸에 대한 거죠. 계를 잘 지키는 지계제일. 신시관통. 신시관통은 바로 우발이, 우팔이라고도 하고 우발이라고도 하고 우팔이라고 발음을 가든지 발이라고 가든지 상관없어요. 부처님은 원래가 이제 부처님이라고 안 하는데 인도 말로는 부다라고 하는데도 불타라 하기도 하고 붓다라 하기도 하고 부처님이라고 부처라 하기도 하고 벌써 그것도 말이 네 가지로 변한 게 있죠. 지금 인도에 가보면 부다라고 말해요. 부다, 붓다, 불타, 부처 네 가지 아니고 또 그런 줄만 알면 되지. 우파리가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께 구하여 말하되 우파리는 지계제일입니다. 계를 제일 잘 지키는 존재요. 10대 제자 중에 지계제일. 상수라 번역하기도 하고 근집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상수란 말은 계를 잘 지키는데 우두머리. 지게 제일이니까 우두머리 상수라는 말이고 근집이라는 말은 부처님을 가까이에서 친근해서 집지했다. 집자는 집지했다는 뜻이죠. 그거는 친근이라는 뜻이고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친근 집지 그런 의미에서 줄여가지고 근집이라고도 해요. 부처님은 이발사입니다. 부처님의 태자이기 때문에 귀한 광족이나 그런 태자한테는 이발사 같은 건 따로따로 있잖아요. 주치의도 있고 전용 이발사요. 그래가지고 이발사가 나중에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출가해가지고 지계제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천민 소생이죠. 우파리가 천민이라 계급으로는 낮아. 그래가지고 우파리가 나중에 중대고 난 다음에 조달이랑 나중에 중대했거든. 우파리보다는. 그래서 이제 중이 되어가지고 먼저 중된 스님들한테 인사를 다 하거든. 부처님이 인사를 다 시키는데 너저 가서 절하고 저 가서 절하고 절을 다 해라 하는데 자기 집에 종 우파리한테도 가서 절이라고 하거든. 중은 먼저 되었으니까 꼬참배이니까 말이야. 밥그릇 따지거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잖아요. 우리 집에 종인데 말이지. 절을 할 수가 있냐고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생각은 버리고 해라 해서 나중에 절을 했지요. 그저 부산 스님이 이발사 거다 들어오셨다. 송강사 소구산 스님 우파리 같이 그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전라도 저쪽 곳이죠. 남원인가 어디 곡성인가 이발사 거다가 종돼가지고 큰 스님 되었으니까 출세하신 거지. 이발사 그 해본들 뭐 될 수 있겠어요. 비구니 스님이 부산 스님하고 똑같이 닮은 분이 저 서울의 성남 주지. 어떻게 닮았는지 꼭 남매가 아니라면 똑같겠대요. 어? 비구니 스님 성남 주지 그분이 참 그때 중국에도 같이 갔었는데 얼굴이 참 키도 조그만하고 뒤에 똑 내몰고 이 모든 것이 부산 스님하고 어떻게 빼다 박았는지 닮았어요. 또 서홍 스님하고 닮은 또 비구니 스님이 또 있대요. 장성 백양사 운문함에. 그 스님은 전번에 것이
어딘가 대전 자광사 카카리 자광사 그저 진산식 갈때 새로 이제 주지가 갈렸거든요. 그 이제 탄화신 상자가 지금 주지되었어요. 그전에는 탄화신 손자 상자 주지하다 내놓고 그 스님이 지금 현수 스님인데 그 진산식 할때 비구니 스님 가면 보니까 서홍 스님하고 어떻게 닮았는지 서홍 스님 동생인가 여동생인가 모르겠어요. 닮은 분도들 있던데요. 무파리 존자가 구산 스님처럼 이발사 했던 분이라서 그래서 부처님을 늘 가까이 이발을 해드리고 걸라니까 항상 그 전에 출가하시기 전부터 모시고 다녔어. 그렇기 때문에 집시라는 말을 하지요. 발의 존자가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청례를 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내가 친히 부처님을 따라서 성을 넘고 출가까지 갈 때까지 따라다녔다 그 말이죠. 여래께서 6년 고행하신 거 6년 근고도 친히 보았어요. 그러니까 오비구는 아니지만은 거기 아마 옆에서 가까이 모셨던가 보죠. 이발도 개드리려고. 그런 귀족은 출가를 해도 누구 시종꾼들이 따라다녔구만요. 태자기 때문에 여래가 마원을 여러 가지 그 마군을 항복받음을 항복을 받으시고 또 모든 유도를 억제하시며 유도를 잘 다루었지요. 유도를 억제했다는 것은 유도를 굴복시킨 거죠. 그걸 보았다는 것이 저 밑에까지 나갑니다. 세간의 탐욕과 온갖 누를 해탈함을 친히 보고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해서 나중에 수화 항마도 하고 유도도 다 굴복시키고 세간의 모든 탐욕이나 모든 번뇌를 다 해탈한 것을 제가 직접 보시고 보고 말이에요. 부처님의 교계를 받들어서 부처님이 가르치는 대로 일거일동 전부 다 부처님 그 말씀대로 품행을 그 일거일동 계율을 잘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내지는 삼천 위와 팔만 위세인 성업과 자업이 모두 다 창정하여 계율이 보통은 삼천 위유와 또는 팔만 세행이요 250개라고 가지요. 비구들 비구 250개인데 250개가 삼천이 되지요. 삼치전계에다 배대를 하면은 250이 삼천이 됩니다. 250을 행주자와의 각각 250석을 한다면은 몇입니까? 250을 넷으로 곱하면은 천이죠. 천에다가 또 삼치전계를 보태는 거예요. 행주자와 내다녀 다닐 때나 설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각각 250개석을 250개가 행주자와에 항상 떠나지 않고 행주자와에 250개가 있으면 그러면은 천이 되죠. 천개죠. 천이라는 숫자에 그 다음에 이제 삼치전계를 가합니다. 삼치전계를 가하면 그게 이제
삼천 유라요. 250개를 생주자와 내수로 이제 고반 숫자가 천이고, 그다음 이제 삼치전계를 또 가하면은 곱하면은 삼천 아니요? 천이 삼천으로 변하죠? 삼천, 그래가지고 삼천 유라요. 유란 말은 일거일동 행동을 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이 가여요. 위험이 있어서 가히 두려울 만하고. 위가칙이라. 저런 애기애나 소학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위험이 있어가지고 가히 두려울 만하고. 또 모범이 있어가지고 거동이 있어서 가히 본받을 만하다. 칙자로, 법칙이라는 칙자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그걸 유라고 하는데, 유는 행동, 일거일동, 행동을, 행동 거지를 유라고 하는데, 그게 삼천 가지라고 해서 삼천 유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팔만 세행이 있어요. 삼치전계는, 보살계에 주로 나오죠. 첩 유리계하고 계율을 계율 그대로 잘 지키는 것이 선유리계고, 그 다음에 착한 것을 전부 다 착한 선법은 전부 거두면 첩 선법계고, 또 첩 유정계 중생들을 잘 포섭하는 그것은 섭, 유정계. 이것들이 이제, 삼치전계라요. 선유리계, 섭, 선법계 또는 섭, 유정계. 그러니까 간단해도 이 세 가지 다 포함이 다 된 거죠.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게 섭, 유리계죠.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한 것은 섭률이죠. 반면에 도적질을 하지 않는 반면에 남한테 베풀어 주는 기거든.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 대신에 진실한 말만 하고 화합시키는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반대 현상은 좋은 일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은 선법계죠. 악을 끊고 선을 닦는 거죠. 그것만 하는 것은 자기 자리에 해당이 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이타까지 해야 돼요. 모든 중생을 중생을 유정이라고 하죠. 모든 유정 섭중생이라고 해요. 모든 중생들을 다 포섭해요. 유정 중생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삼치전계인데, 삼치전계까지 보태가지고 삼천 유라요. 그 다음에 이제 삼천 유를 신삼구사에다가 또 배대를 하면은 2만 1천이 되고, 신삼구사가 있죠. 괜히 그렇게 숫자를 만드니라고 욕받죠. 사실은 8만 세행이라고 하면 그냥 많은 계행으로 보아도 되는데, 그걸 법수로 그걸 다 숫자를 맞춰가지고 또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면 삼천 유를 또 삼천 유를 신삼 구사
37은 21이죠. 예? 그래서 2만 1000이 돼야 돼. 여기는 일곱 아니요. 몸으로 세 가지, 입으로 네 가지. 그러면은 3000 유를 37은 21, 2만 1000이 되지요. 그러면 이제 거짓말 다 나왔네. 이제 거기다 이제 또 4분 번외를 또 배대하여 복잡하네. 요게 배대입니다. 대할 때 자요. 배대하여 8만 4천이 됩니다. 그러면은 8만 4천이죠? 예? 맞지요? 4분 번외라는 것은 뭐냐면은 탐진치 삼독에다가 등분 번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2만 1천을 4로 곱하면 248, 또 그것이 저 144에서 8만 4천이 안 됩니까? 맞지요? 숫자는. 그러면 이제 또 신삼은 살도 은이고 조림사에서 참회기도 많이 가지고 참회할 때 저런 거 참회하는 거죠. 구사에 대해서는 여단적이야. 망업, 기업, 양설, 악구. 치박에 나오잖아요. 예? 치박 참회. 결국에 치박이 다 나오죠. 이제 4분 번외가 나오니까 요까지 다 하면 치박이 다 되죠. 치박보다 더 되지. 치박 위에 하나가 더 붙었잖아요. 4분 번에는 이제 탐, 진, 치. 여기다 이제 등분이란 게 하나 더 있어요. 등분 번에. 이게 이제 4분 번에. 보통 탐진치 삼독이라고 가지요. 요거 이제 삼독하고 등분까지 덧붙여가지고, 그게 4분 번외라요. 이름이 4분, 삼독 번외보다 숫자가 좀 하나 더 많지요. 그것을 줄여서 그냥 8만 2세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하면은 8만 4천이라. 또 3천 유를 신삼구사에 배대하여 2만 1천이 되고 또 4분 번외를 배대하여 8만 4천이 됨. 신삼이라는 것은 살생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는 것, 그것이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이고, 구사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악인데, 거짓말하고 또는 꾸며대는 말을 하고 비단 쪽같이 꾸미는 말, 그래야 사기치는 거죠. 그 사람 기분 좋게 알랑알랑 하면서 번지름하게 그냥 허풍을 떨고 말이죠. 그것이 저 봉이 김선다리 같이, 그 사람 말 잘하죠. 김선다리가.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다 속잖아요. 지리산에 저 가다가 말이죠. 단풍 때 이제 원나무 많이 있는데 칠곡인가 어디 지리산 부근인가 꽃나무가 많이 있는 걸 보고 저게 내 거라고 말이지. 헐값으로 내가 팔게 사라니까 그 같이 따라간 부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 꽃나무 그
그렇게 사면은 온나무 7배 가지고 옛날은 7 가지고 그릇도 전부 다 7로 먹이고 제기 같은 거 전부 다 7로 먹이니까 큰 소득이 많겠거든. 그래서 그 샀어요. 또 어디 가다가 강가에 낙동강인가 어디 오리떼들 기러기 같이 물오리들이 말이야 강에 절비전이 있거든. 저게 다 내 거라고 말이야. 계약해가지고 그거 챙기잖아요.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지. 김선다리가 나중에 그 다 날아가 보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물오리가. 그리고 큰 산천에 온나무가 자기 것이 아니고 그냥 국가 것인데 말이에요. 자기 것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꾸며대는 말이죠. 기어 같은 거. 그래도 기분 안 상하고 그 사람이 말하면은 그래도 거짓말도 참말같이 구수하게 잘하니까 기분 좋게 들어가지고 그래 속아 넘어가거든. 그런 게 다 기어라요. 달콤한 사탕발림 말을 하는 게 다 기어입니다. 그 다음에 양설은 이간 붙이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양설을 하면은 화합이 깨지고 여러 가지 그 불평이 조장되지요. 악구는 악담하고 욕설 퍼붓고 상대를 기분 나쁘게 막 벼락치는 소리, 청천벽력같이 남을 기분 상하게 흉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악구고, 사분번에는 탐심, 진심, 어리석은 우치, 치심 등분이라서는 잘 모르겠죠. 등분이라서는 거기에 똑같은 같을 등자, 같은 부분이라요. 탐심은 탐심에 똑같은 거기에 알맞는 번외, 그러니까 수반 번외죠. 탐심하고 같이 수반해서 거기에 탐심이 발동하면은 자기 것으로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번외요. 또 진심에 수반해서 성이 나면은 물불을 모르고 거기에 성을 크게 내면은 크게 된 것 마치 악을 범하게 되고, 성을 작게 내면 작게 그 번외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등분이라요. 그러면 탐진치에 수반해서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거기에 비등한 비등 그런 등분의 번외라 그 말이죠. 그래서 별도로 이것을 한 자리를 주어가지고 네 가지 번외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줄이면은 탐진치 삼독인데 탐진치 삼독에 편승해서 거기서 거기에 알맞게 거기의 비중에 따라서 거기 비율로 비등으로 나타나는 번외가 등분이라요. 어린애들 싸울 때 보면은 이쪽에서 하나 탁 때리면 또 저쪽에서 하나 탁 때리죠. 여러 번 안 때리고 또 두 번 때리니까 또 따라서 때리고 그와 같이 되는 그러한 번외가 등분 번외라요. 어릴 적에는 왜 그렇게 천진한지 저 사람이 하나 때릴 땐 나는 세 개, 네 개, 다섯 개 막 때리면 될 건데 가만히 있다 하나 딱 때리면 또 따라서 하나 또 딱 때리고 둘, 두 번 때리면 또 나도 따라서 두 번 때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렇게 따라 생기는 번외가 등분이라요. 그래가지고 8만 4천이 되는데 그것을 그냥 대수만 보면은 8만이죠. 8만 미세한 성업과 자업을 자업이 모두 다 청정하여 몸과 마음이 정멸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성업 자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를 받아서 죄가 되는 수가 있고 계를 안 받아도 죄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계를 받고 계를 범하면 죄가 되기도 하고 계를 안 받았더라도 그것에 범하면 죄가 돼요. 그걸 성계라 하기도 하고 차계라 하기도 하고, 성계는
성기라는 것은 개를 안 받아도 그 개에 범하면 죄가 돼요. 예를 들면 뭐 개 5개를 안 받더라도 사람 죽여놓으면 그건 불법에서 개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라 그 사회의 법률에 저촉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개를 안 받았더라도 사람 죽이면은 그 사람은 형을 받게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성계라고 해요. 자계라고 하는 것은 개 받는 자에 한해서 부처님이 낱낱이 무엇을 하지 말라, 뭐 술 먹지 말라. 술 먹지 말라 말은 자계지 말해. 개 안 받은 사람은 술 먹는 개에 해당이 안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술 먹는 개는 자계입니다. 5개 가운데 살도 같은 것은 그건 성계가 되고 음도인자 요즘 풍속 같으면 음이 별로 중요시하지 않지요. 또 방어도 뭐 별로 중요시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두 가지에 통할 수 있지만은 주로 이제 자계의 성질도 강하지요. 개를 받고 거짓말 하면은 그건 완전히 장사하면서 거짓말 한 사람도 걔 안 받고 말이야. 장사하면서 거짓말 한 사람은 믿지고 장사 간다고 말이지. 믿지고 판다는 것은 거짓말이지만은 그것은 걔 안 받은 사람한테는 걔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 정도는 다 세상에서 다 묵인할 수 있고 공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성계가 되지만은 걔를 받아가지고 무엇을 하지 말라 금지된 사항들. 그러니까 계를 받은 자에게, 수계자에게 하나여 금지한 계가 차계라요. 그러니까 차계가 차업이고 성계가 성업이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잘 지켜서 모두 다 청정해서 몸과 마음이 청멸해서 몸과 마음이 죄를 범하지 않고 청정한 것이 바로 정멸입니다. 정멸이나 청정이나 같은 뜻이죠. 빈 거죠. 지극히 빈 자리가 청정하죠. 있으면 지저분 하지만 없으면 비어가지고 없으면 깨끗하잖아요. 먼지가 없으면 청정하고 먼지가 있으면 지저분한 거죠. 불청정이죠. 그래서 정멸도 역시 청정과 같아요. 아라한을 이루었으니 나는 이 열애의 대중 가운데 간기나 기강이나 같은 말이요. 그물에 별이와 같단 말이요. 별이란 말은 그물 가에 큰 밧줄 아니요? 그것만 잡아 당기면 그물 고대리 수백 개, 천 개가 다 따라오지요. 나는 부처님 제자 중에 가장 기강이 되는 모범 인물이란 말이죠. 부처님께서 친히 저의 마음을 인가를 가셔서 개를 가지고 몸을 닦는데 대중들이 가장 무상이라고 이릅니다. 무상이란 말은 우파리가 지계제일, 율사로서는 최고 율사라고 최고라는 뜻이죠. 최상으로 추대를 간단 말이죠. 개에 대해서는 우파리 존자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유마경에도 나오죠. 우파리 존자가 유마가사한테는 좀 한방 먹었죠. 두 비구가 하나는 음행을 범하고 하나는 살생을 범해가지고 참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우바리한테 가서 물어봐라고 하니까 우바리 존자는 불통 참회라. 참회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비구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두 비구가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그때 유마가사 나타나가지고 죄성이 본래 공했다. 죄를 가지고 오느라 죄는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하면서 설법을 해가지고 그 말 듣고 그 비구가 그 고민을 해소하고 마음이 청정한 본래의 그 청정한 그 진열을 진심을 깨우쳐가지고 도를 얻게 되었죠. 유마경이 나오잖아요. 제작품에. 부처님이 원통을 부르시니 나는서 몸을 잘 잡들여서 몸을 잘 잡아가지고
몸이 자제함을 얻고 몸이 걸리는 것이 없다 말이죠. 그 다음에 가서는 차례로 마음을 또 잡들여서 몸과 마음을 잘 잡아가지고 마음이 통달을 얻은 연후에 몸과 마음이 일체가 통리한 것이 이것이 바로 제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식이구만요. 친식원통이죠.